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가 조금 강한 모습인데요. 알트코인들 중에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꽤 많이 보이지만 상위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빨간불도 조금은 짙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18% 상승한 8,600달러 선 위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은 바이낸스 코인의 7에서 8%대 오가는 큰 하락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2,65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4%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쭉 보시면요.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2.26%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SV와 테더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내려 보시더라도 오늘은 하락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이네요.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상위 100개 코인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을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네, 1위 바이낸스가 18%대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거래량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위를 쭉 내려보시면 오늘은 거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래소들도 소폭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들은 10%대까지 거래량을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순위 보시면 3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4%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네요.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면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세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비트코인은 4.65% 상승한 1,000만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1,045만 4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오늘은 국내 시세도 국제 시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암호화폐들은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또 비체인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혼조세가 조금은 강한 빗썸 시장이고요. 업비트로 이동해보면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5%대에 조금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1,045만 2천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빗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암호화폐들은 하락하는 형상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이고요. 네, 혼조세가 강하다기보다는 업비트에서는 하락세가 조금 더 짙은 모습입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와이즈 레이팅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평가 등급을 B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2018년 1월 24일 와이즈 레이팅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비트코인의 C플러스 등급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투자자의 위험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에서 그 수치가 조금 높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2018년 1월 역사상 최악의 시장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그 흐름 많이 변한 상황이고요. 시장 개선 상황과 온체인 거래량 또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비트코인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 채택 등급은 A, 또 리스크 리워드 등급은 C마이너로 책정이 되었고요. 덧붙여서 와이즈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로 네, 확장성과 보안, 또 에너지 소비량 세 가지를 꼽았고요. 비트코인 시세 조정 후에 매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요. 이어서 어제장까지의 상위 암호화폐들 차트와 가격 분석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지난 이틀간 20일 이동평균선 위를 유지를 해왔고요. 이것이 긍정적 신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에서 9,053달러 최근 고점으로의 이동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저항선 돌파가 만 달러까지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9,053달러를 넘어서기 전에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7,413달러까지의 하락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0일 이동평균 다시 한번 상승 곡선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으로 상승한 것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황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요. 이더리움은 225 또 280달러 사이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280달러까지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 이어질 것 같고요. 280달러를 넘어선다면 322달러 또 335달러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승세 시작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280달러에서 다시 하락을 한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50일 SMA가 강력한 지원선 작용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225달러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 과제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리플 살펴봅니다. 리플은 현재 20일 이동평균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고군분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 현재는 좀 평평한 모습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단기간 통합을 나타내는 중간 지점에 가깝습니다. 0.35에서 0.37달러 구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 구역에서 이탈해서 2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0.35에서 0.37달러 사이 지원선이 무너진다면 0.27달러까지의 빠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포지션에서 손절가는 0.35달러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라이트코인 살펴봅니다. 라이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은 6월 12일 140달러 이상의 오버헤드 저항을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가는 라이트코인 130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에서 풀백은 1에서 3일간 지속이 됩니다. 이동평균 모두 조금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긍정적 영역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라이트코인의 추세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름차순 채널의 저항선이 첫 번째 지원 역할을 하고 그 아래에서 다음으로 강력한 지원은 20일 이동평균 선입니다.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회복이 된다면 다시 140달러까지의 확장, 이어서 158달러까지의 확장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코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네, 바이낸스 코인은 38달러 첫 번째 목표에 근접을 했지만 접근할 수는 없었고요. 최고점 근처에서 이익 예약이 빠르게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황소들에 의한 긴장감 보여준 부정적 신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원선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50일 SMA로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포지션 거래자들에게 손절가는 28달러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오버헤드 저항을 38달러까지 다시 상승을 시킨다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지난 13일 체인링크를 통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 구글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의 연계를 하는 방안을 밝혔죠. 이 같은 방식을 통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한편 이 같은 보도에 이어서 어제 오전 체인링크는 거의 58%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82달러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체인링크 잠시 살펴보시면요. 네, 현재 체인링크는 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구글 클라우드 소속 개발자인 앨런 데이는 13일 공식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이 같은 방안을 소개를 하면서 크립토 퍼블릭 데이터셋 온체인 운영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체인링크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D앱은 중앙화된 오라클에 의존해서 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낸스의 큰 하락세, 오늘 두드러진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바이낸스 코인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미국 개인 또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는 6월 14일 미국 기반인 개인 또 기업 거래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포함하는 사용 조건을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대한 완전히 규제된 개별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90일 후인 9월 12일부터 바이낸스의 이용 약관에 위배되는 사용자들은 지갑과 펀드에는 접근이 계속 가능하지만 더 이상 바이낸스에서 거래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바이낸스는 어제 보고한 바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의 승인을 받은 BAM 트레이딩 서비스와 제휴를 해서 미국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두 곳이 아마존 이더리움 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인 클릭이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업체인 오포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양사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결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업체는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추후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이더리움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6월 비트코인 선물 2.70% 상승한 8,475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6월 비트코인 선물 2.32% 상승한 8,477달러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상위 암호화폐들이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4% 가까운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바이낸스의 7에서 8%대의 하락세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황 또 흐름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요즘 계속해서 한낮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도 조심하셔야겠지만 냉방병에도 늘 유의하시고 더운 여름날 감기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